마동석 알지? 기업 전문 돈사 딱봐. 지금 영장 심사 중이잖아요. 그 냄새를 맡았는지 얼마 전 성기업 자금 세탁구 완전히 잠수 탔어. 그런데 말이야. 나동석의 여자 강세희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다는 정보야. 그럼 병원에 잠복했다 잡으면 되겠네요. 야. 너 같으면 전국에 수배 때렸는데 병원에 나타나겠냐? 생각하는 거 알고는 에이. 여자한테 접근해서 나동석의 정보를 캐내자. 빙고. 그래서 말인데 두 사람이 해줄 작정이 있어.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전이야. 아, 미쳐 우리. 지금 우리 보고 시험관 하게 하라는 거야? 아, 반장 미친 거 아니야? 왜 강력바에서 남의 가족 계획을 세워? 왜? 하면 안 돼? 제정신이냐? 그거 불임 여성들이나 하는 거야. 지금 번지수가 완전 틀렸다고. 자기가 불임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. 아, 그 말이 그 말이지! 저 성질머리 하고는 저... 야, 너희 보고 10년째 애 없어서 고민이잖아. 이 정도면 이세 고민 해결하고 나동석도 잡고 일타쌍피! 어? 야, 멋진 아이디어 아니냐? 나라에서 돈 대줘서 임신 도와준다는데? 에이구... 먹으면 되겠다. 아, 나... 아, 왜 멀쩡한 사람 갖고 난리야. 자기, 안 끝났어? 어. 미안. 오늘도 지훈 씨 먼저 들어가야겠다. 미안해. 일 중독이라 불릴 만큼 일에 미쳐 정신없었던 신원초. 뜻하지 않게 임신이 불쑥 찾아왔다. 지훈 씨나 나나 감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훈 씨한테 임신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다. 안타깝지만 유산입니다. 너희 둘 10년째 애 없어서 고민이잖아.